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튜브 스크리머 출시 45주년을 맞이하여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TS808 45TH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S808은 1979년 출시된 이후 무수히 많은 음악가와 기타 애호가들의 페달보드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바네즈는 2024년 45주년을 기념하며 한정판으로 사파이어 블루 컬러의 TS808을 출시하였습니다. 판매처의 가격 정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버즈비에서 판매 중인 일반 TS808과 약 5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TS808 아까도 촬영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TS808을 샀을 때 2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인 것 같아요. 아, 이 페달만 있으면 모든 음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구입을 했던. 왜냐하면 주변에서 워낙 많이 쓰고 너무 좋다. 그리고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기타를 연주를 하고 이펙터를 한 번이라도 다뤄봤던 연주자라면 복각을 했던 아니면 비슷한 사운드를 냈던 이 튜브 스크리머의 사운드를 한 번씩은 다 그렇죠.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페달이고요. 벌써 출시된 지 45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이 정말로 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큰 획을 그은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블루 사파이어 버전의 TS808 저희는 은총 씨랑 저랑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주용이 아니라 관상용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운드지만 오늘 사운드를 좀 들어보면서 TS808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드라이브 이펙트의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아유 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네. 뭐 지긋지긋한 사운드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 편으로 처음 튜브 스크리머를 접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있죠. 풀 개인일 때는 어떤 어느 정도로 개인량이 올라가는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페달은 아니지만 맞아요.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1 저는 첫 페달이 DS1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개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당황하진 않았는데 이 드라이브 페달을 이제 오버드라이브류 그러니까 이 튜브 스크리머 유를 네? 하나만 사가지고 내가 듣던 뭐 건젠 로지스 메탈리카 이런 사운드 다 내 거라고 상상하고 처음을 치면 이런 소리가 네.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꿈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근데 뭐 요즘 시대 때는 그럴 일이 없죠. 왜냐면 유튜버가 워낙 발달되어 네. 있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오프라인 샵도 많아지고 이제 시연 연주도 그쵸. 많이 가능해졌으니까는 이제 그럴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실제로 경험해보고 아니면 간접 경험으로 컨텐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애용을 하시냐면 내려 오버드라이브 좀 줄이고 볼륨을 좀 많이 높여요. 이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훨씬 더 좀 브라이트해지고 시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요. 또 이제 좀 색채를 좀 입혀볼게요. 네.
드라이브 하나 더 물려볼게요. 네. 자, 그럼 808이 꺼지면 어떨까요? 네. 지금 시계제로 켰거든요. 이런 정도죠.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꺼볼까요? 네. 레드락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운드 부스트를 시켰을 때, 자 그러면 마샬 게인, 네, 중요하죠. 마샬 앰프로 왔습니다. 그 808의 좋은 활용법은 제가 마샬 게인을 좀 올려볼게요.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08을 대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808 솔로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 어떠한 내가 약간의 크런치감 아니면 약간의 부스트된 느낌 좋죠. 물론 뭐 808에서 보여지는 뭐 그냥 드라이브 질감도 나쁘진 않아요. 네. 뭐 조금 더 줘볼까요? 이것도 뭐 괜찮고, 뭐 같이 올려볼까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그렇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를 좋아합니다. 톤 노브가 뭐든지 정답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타랑 앰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 앰프가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마샬처럼 좀 시원한 편에 속하는 거면 당연히 좀 줄여주면 좋겠죠. 네. 그렇죠? 근데 내 앰프가 좀 따뜻하고 하이가 많이 이제 튀어나오지 않는 다음 좀 톤 노브를 조절해 주셔도 좋고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튜브 스크리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버드라이브라고 적혀있으니까 오버드라이브 노브를 돌리시지만 그것보다는 레벨을 올렸을 때 그쵸? 훨씬 더 확장감이 좋아지고 레인지도 넓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버드라이브만 올렸을 때는 사실 좀 더 답답해져요. 좀 더 좁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808의 활용법은 드라이브보다는 레벨이다. 자, 오늘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떠나요? 이 세상에는 808 보다 더 잘 만들어진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어쩌면 이제는 더 많아진 세상 같습니다. 네. 실제로. 왜냐하면 808의 사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음악적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갈래로 발달이 됐어요. 발전했고 그 이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초의 종이 있었는데 다 이 종에서 또 새로운 종이 나와서 환경에 따라 다 적응을 해서 더 우수한 종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08 하는 거는 결국에 808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냥 808은 808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연주용으로 하기보다 네. 이제 진열장에 그냥 탁 올려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페달들
중에서 이렇게 막 예쁘게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거는 페달 좋아하시고 모으시는 분들도 되게 공감하실 텐데 당연히 소리 좋고 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많겠지만 결국 내가 보드에서 쓰는 건 한정적이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드를 페달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비쌀 거예요. 몇몇 써보고 계속 좋아하는 페달이 보드에 붙어 있지 그것들을 뭐 때에 따라서 계속 바꿔 쓰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몇 자리 정도. 근데 보통은 다 보면 이렇게 착 진열될 거 아니면 뭐 이런 거죠. 녹음 때 오늘은 이걸로 녹음해 기분이죠. 기분 막 이걸로 하면 왠지 이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뭐 그런 거지. 이거는 저는 기념비적인 이런 디자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 그거를 이 808과 만나서 조금 더 이제 그 소유욕을 네. 이렇게 뿜뿜시키는 하나의 소집 소지품과 같다. 수지품과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이 TS808 45주년 기념 모델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뭐 아까 이따가 설명드린 거랑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최고의 수지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어? 또 사야지.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그냥 상술이다. 라고 평가 절하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갖춘 이펙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상술 맞아요. 상술 맞는데 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5주년 기념 튜브 스크리머를 구입한다는 거는 사운드를 구입한다기보다는 이 페달의 역사를 그죠. 수집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익숙하지만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줬던 TS808.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